너네 부모님도 아시니? 알고 계십니다. 뭐, 너네 아버지 뭐 하시는데? 군에 계십니다. 태연아, 아니지. 이제 서울 보자고 하는지. 하지만 이제 판이 바뀌었어. 국민들이 달아준 이 금배지. 이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야. 나 이제 대선에 도전한다. 이제야 나의 세상이 열리는 거야. 내 말 무슨 쉽지 알지? 그래? 아, 잠깐만, 딴 생각 하나. 아, 되게 중요한 얘기야, 왜 딴 생각 하나 했는데 뭘? 아니, 대수 적용합니다. 저희, 나 잠깐 쉬고 싶으니까 자네가 전화 주신다. 남들한테 행복한 모습 보여주자. 뭐? 행복한 모습? 언제까지 내가 당신의 악세서리로 살아야 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이게 액세서리야? 아? 이렇게 생긴 액세서리가 어딨어? 무슨 생각하는 거야? 진짜? 액세서리, 니가 액세서리야? 불가사리 이런 거 아니고? 라면사리 아니고? 그렇지, 라면사리. 맞습니다. 근데 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 장인어른한테 자금에 대해서는 네가 말해. 야! 나 남자친구 없어. 미치겠다. 뭐가 생겼다고? 나 남자 생겼다고. 남자 생겼다고. 너 거짓말 좀 하지 마. 나 남자 생겼다고. 나 유혜라가 당신이 사랑하는 이 유혜라가 남자가 생겼어. 당신도 화도 안 나? 그리고 장애인 그렇죠.
결정에 가 있습니다. 우리 별장 없어.